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강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직장인들과 학생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막걸리집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양조장 막걸리집이고요. 수제 막걸리를 매장 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집입니다. 안에 분위기 내용은 굉장히 모던하고요. 제가 오늘 먹는 막걸리와 안주는 소고기 육전과 돼지 목살 그릴 스테이크입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 숙성일이 길어질수록 뒤로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메뉴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맛과 탄산맛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주문을 가을답게 가을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막걸리 잔입니다. 예전에는 양은으로 먹게 됐었죠. 요 가을은 쌉쌀하면서도 강한 탄산감을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합니다. 막걸리가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싹 저어주게 되니까 당연히 저어야죠. 막걸리는 뭐 밑에 찌꺼기가 끼지 않는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막걸리고요. 색깔은 완전한 우유빛깔의 막걸리 색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한잔 하는데 제가 촬영을 한다니까 자작을 하네요. 자, 막걸리 색깔은 우유빛깔 색깔이고요. 밑에 가라앉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매장 내 양조장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봄 맛은 신선하고 가벼운 탄산감을 느낄 수 있는 맛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막걸리는 상큼하면서도 경쾌한 적당한 탄산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문한 가을, 가을은 쌉쌀하면서도 강한 탄산감을 느낄 수 있고요. 조금 있다 추워지는 겨울, 겨울은 알싸하고 완숙한 술꾼들의 막걸리라고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많이 먹게 되는 막걸리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조장의 크기는 대략 한 10평 정도 남짓합니다. 안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고기 육전, 파무침과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육전을 주문을 했고요. 아무래도 막걸리의 안주는 기름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양념장과 육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먹음직스럽죠. 기름기도 잘 자라고요. 예, 요거 보이는 건 막걸리 과자입니다. 놓치셨나요? 자, 소고기 육전 막걸리를 한잔 한 다음에 소고기 육전 한번 중간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얇은 소고기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계란만 묻혀서 구운 소고기 육전. 일단 양념장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털어서 막걸리와 소고기 육전의 안주는 궁합이 잘 맞죠. 예, 소고기 육전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전과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네요. 네, 돈이 별로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파무침을 한번 먹어볼까요? 궁합이 맞는지. 파가 굉장히 싱싱합니다. 네, 아주 입맛을 돋구네요.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이 집이 2시간 동안에 10,000원의 무제한이었다고 합니다. 자,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주죠. 탁주, 농주, 제주, 회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먹고 있는 중독성의 막걸리 과자. 예. 자, 두 번째 안주를 시켜봤습니다. 돼지 목살 그릴 스테이크. 아주 비주얼 끝내줍니다. 여기도 파무침이 있고요. 고기는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웬만한 고깃집 비주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돼지 목살 그릴 스테이크. 안주 두 가지 시켰습니다. 소고기 육전과 목살 그릴 스테이크. 그리고 막걸리. 죄송합니다. 보여만 드려서. 자, 이번에는 요거가 좀 신기해서
무말랭이 같기도 하고 단무지 같기도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제표적이요. 그냥 아삭아삭한 식감에 맛은 무맛. 자, 돼지 목살과 파무침을 싸서 얹어서인가요? 네, 얹어서 한입싹 혀부터 나오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주 추천할 만한 맛이네요. 자, 다시 한번 막걸리 한잔 마신 다음에 소고기 육전 양념장에 찍긴 했는데 한 입에 넣기는 힘들 듯 하네요. 제 입이 작아서 말입니다. 육전이 큰 거냐고요? 아닙니다. 제 입이 작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이 작습니다. 친구들도 가끔 놀립니다. 가족들도 가끔 놀립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막걸리 한잔 마시고, 목살에 파를 살짝 얹어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색다른 막걸리 맛.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만 먹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기다리쌤이었습니다.